네, 오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포크송의 끝판왕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네, 오늘 뭐 방청객분들이 아주 큰 박수로 맞아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뭇 예전 라디오 공개 방송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죠. 네, 네. 네, SBS의 유일한 그 공개홀인데 오늘 이렇게 또 그 저희가 LP 카페라는 이름답게 네. 늘 공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 주말 네. 빼고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르신 거예요? 네? 네, 네, 너무 늦게 부르셨네. 아, 네, 네, 네. 아유.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앞으로 막상 불러주세요. 자탄풍 선배님들을 저도 방송국에서 처음 봬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저희는 TV에서 네. 많이 뵈서 아니 저도 뭐 TV에서는 많이 뵀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자전거 탄 풍경이 네. CD부터 나와서 LP 시대가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렇죠. 저에게 나름 예 그렇게 많지 그 얘기 다 지나갔는데 왜 또 갔는데 그러니까 예 불러주신 걸로 감사해 그냥 네, 그래서 아니 네. 우리 LP 나왔다 진짜 아 LP 나오 LP 아, 복각으로 네. 아 LP를 다시 이렇게 네 찍어주셨 아 그러면은 언제 한번 저희가 LP 카페에서 자탄풍의 LP를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근데 비싸던데 그거 아 오늘 뭐 안 뭐 기증 같은 거 안 하고 가시나요? 왜 그래? 한 번에 올 때 하도록. 아,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아까 이렇게 성함을 개개인이 이렇게 잘 그 안 들렸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좀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저는 강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인봉 씨. 와. 네, 저는 김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형섭이요. 네, 저는 송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봉주 씨.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읽어드릴게요. 전영희 씨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자전거 탄 풍경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요. 두근두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나오셨습니다. 이희숙 씨는 차 탄 풍 반가워요. 네, 자전거 탄 풍경이라 차를 탄 풍경인가 봐요. 차 탄 풍도 괜찮네요. 강지선 씨가 옷 맞춰 입고 오셨네요 하셨는데 진짜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네. 우연의 일치인가요?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네. 하얀 것도 입고 왔어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네. 말하는 애도 은연히 아, 맞더라고 이게 신기하게. 야. 서로 옷이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아니 지금 정확히 한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2000년대 결석이 됐으니까 네. 이제 한 22년? 야. 정세현 씨는 자탄풍 기다려집니다. 15년 전쯤 제가 결혼식 축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분들인데 시도도 못 해봤다고. 아, 시도하셨으면 될 뻔했는데. 요즘은 네. 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로 해서 쉽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맞아요. 기획사를 통해서. 근데 그래서 DM을 예, 예. 주고받으면서. 네,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 많아졌어요. 자, 혹시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SNS를 좀 이용하시는 네. 것도 방법이겠네요. 자, 등장할 때 회로동곡이 워낙에 유명한 노래죠. 네, 보물. 네, 어떤 곡인지 다시 한번 그냥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노래가 원래는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의 맞아요. 주제가로 쓰였던 노래인데요.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다 잊고 있었는데 개그 콘서트의 맞박이 코너에 이 노래가 쓰이면서 다 기억하시죠? 맞박이 예, 일명 맞박이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예, 사랑을 받게 됐죠. 노래 가사가 영화에 아주 딱이다 하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곡이에요? 아니면 혹시 어떤 그 의뢰를 영화 때문에 받으신 건가요?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아 그랬었나요? 네, 네. 네, 의뢰를 받았죠. 그러면은 영화는 이 그 극장 가서 직접 보셨어요? 저희가 클래식 너에게 난 나에게 너네 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제2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너네 또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극장에서 가서 기대를 했는데 우리 곽조현 감독 클래식을 감독했던 곽조현 감독님은 대사가 안 들려도 된다. 음악이 커야 된다. 음악 굉장히 저희가 깊으신 감독님이시네요. 네, 우리 보물 그 선생님 김봉두 감독님은
음악을 좀 많이 안 트시더라고요. 원래 OST라도 거의 사실 엔딩 크레딧 나갈 때 사실 나오는 경우도 네네. 사실 있거든요. 겨우 거기 걸렸어요. 거의 걸렸어요. 겨우 거기에 걸린 거죠. 엔딩 크레딧. 계속 기대하고 보셨다가 거기에 나와서 그나마 조금 기쁘셨겠네요. 클래식은 정말 기대를 안 하고 갔다가 너무 놀랬고요. 아, 그 선생 김봉도는 기대를 많이 하고 갔다가. 아니 그러면 클래식에도 극장에 가서 보셨단 얘긴데 그때 그 장면을 좀 묘사해 주신다면요. 그때요? 그냥 그 놀라셨어요. 크게 트셨다 그러니까. 아니 그때 이렇게 아 클래식 때요. 네. 그때는 일어섰어. 곡선이 깔리잖아요. 이렇게 계속. 네. 아 이제 끝났나? 네. 조금 나오다 끝나고 뭐 이렇게 편곡이 좀 바뀌어서 나오다 아 이제 끝났나? 짝짝짝. 어 근데 뒤에 일어서셨다고요? 어, 타다닥 나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전곡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LP 시절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극장 가면 드라큘라 영화 보면 일어났어요. 주인공이 이제 막 쳐부시면 일어나서 박수 치고 그래. 놀라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 칠 뻔한. 근데 다 일어났을 때 뒤에서는 뭐 이분들이 왜 일어나? 각자 따로 봤고요. 저 따로 같은 봤어요. 경우에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형섭 씨가 일어났어요. 네, 예, 그래서 관객들을 막 보게 되는 거죠. 표정들을 어떤가, 나만큼 벅찬가. 어, 뭐 다른 그 극장에 오신 분들은 저분이 왜 일어나나 하셨죠. 저분들이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물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동요처럼 가사가 참 순수한데 강인봉 씨가 직접 만드신 건가요? 예, 뭐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어요. 네, 아니 어때, 언제 만드셨어요? 몇 살 때 만드신 거예요? 아 몇 살 때라기보다는 2002년이었나요? 2002년인가요? 네. 20년 전이네요, 딱. 거의 딱 데뷔하시고 나서 바로 만드셨네요. 그 이후에 저희 팀이 그 선생 김봉도라는 영화의 분위기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지 음악 감독님이 한국 주제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그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재밌게 놀던 그런 얘기를 해보자 하는 생각. 세 분은 어렸을 때 어떤 놀이 하면서 노셨어요? 지금 뭐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그 요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한데 오징어 게임 투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고무줄 끊었죠. 그렇죠. 고무줄 끊었죠. 뭐 오징어 게임 2의 주제가로 쓰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아 지금 오징어 게임 2가 아마 머지않아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우연하게 그 감독님이 보물이라는 노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노래는. 욕심을 지금 내시는 것 같은데. 아 이 노래가 근데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면서요? 이야 아, 이 노래만이 아니고요. 네. 너에게 난 나에게 넌도 교과서에 실렸고. 이야. 아 근데 뭐 교과서에 실리는 건 저작권 예시급이 안 됩니다. 아 정말요? 교과서에 아니 어떤 뭐 지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공익적인 목적의 교육적 아 아카데믹 주제라 그래갖고 아, 명예네요 명예. 네. 그럼 그냥 쓰시더라고요. 좀 아쉬우세요? 아니요 아쉽습니다. 아, 영광이죠. 너무 큰 영광이죠. 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자전거 탄 풍경이 나왔는데 우리 바로 한번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까요? 와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자전거 탄 풍경이 나왔다고 하니까 신청곡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박철옥 씨는 자탄풍 노래의 가사들은 서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예쁜 가사들이라 너무 좋아한다고. 너에게는 나에게는 이 노래 들으면 가사가 너무 예뻐서 괜시리 뭉클해지신대요. 오늘 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네 지금 라이브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서현주 씨가 없는 첫사랑도 만들어내는 추억 왜곡 노래 내가 부르면 지옥에 온 풍경. 갑자기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자탄풍을 왜 이제야 부르셨을까요? 방송국 놈들이 잘못했네요.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면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며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이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눈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에게 붙는 마늘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자전거 차 풍경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워스킹 자전거 타 풍경 함께하고 있는데요. 송경수 씨가 어머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노래를 라이브로 듣다니요. 설거지하다 멈추고 초집중 중이에요. CD 튼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제 두 번째 라이브 곡도 이어주실 텐데 지금 제가 제목을 보고 있는데 이 Oh My Love이 SES 노래 Oh My Love 맞나요? 네 선배님들 노래 아니 아 2001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이분들이 선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ES의 Oh My Love을 불러주시는데 누가 바다고 누가 유진씨고 누가 슈인 거예요? 아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지금 좀 정해주십시오. 편하게 생각하시면 아, 제가 바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안무는 준비하셨습니까? 안무요? 네. 예 지금 농담입니다. 저희 발 동작들을 좀 잘 봐주세요. 자 오늘 두 번째 라이브를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 드릴 텐데요. 통기타 반주로 부르는 Oh My Love. 네, SES 노래죠. 자 자탄풍의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사주면 다른 연인들이 부럽진 않을 거야. 사랑이라고 말 안 해도 느낄 수 있어. 내 입술에 너의 입술이 닿을 때 너를 기다리던 시간도 외롭진 않아. 처음부터 난 사랑에 빠졌나 봐. 그대와 단둘이 후후후 그대와 단둘이 hey. 오 마이 러브 just wanna be the one for you. S.E.S의 Oh My Love였죠. 자전거탄 풍경의 연주와 라이브, 네, 라이브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전거탄 풍경이 LP로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Lost in Love, Air Supply의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를 혹시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고 해서 네, 네, 선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LP로 잔탄풍의 신청곡을 듣는 시간입니다. Air Supply, Lost in Love 듣고 올게요. LP카페. 정혜민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자전거탄 풍경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셨어요. 장세정씨가 풋풋함 소년들이 첫사랑을 하며 부르는 고백송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하트를 막 보내주셨고, 남혜선씨가 자탄풍 신곡인가봐요. 완전 좋아요 하셨습니다. 완전 새로운 풍의 네, 자탄풍 신곡 같았죠. 인치정 씨가 남자 SES 기발한 발상이네요 하셨고요. 전영희 씨는 어머나 깨악 어떻게 심장이 두근두근 좋아요 하셨고요. 전미정 씨가 목소리 너무 달콤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귀엽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귀엽대요. 좋아하시는데요. 네. 임봉 씨가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최은영 씨. 네. 정몽주 씨가. 네. 기업 담당이에요. 네. 아, 지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봉주 씨가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최은양 씨가 50대 아줌마 밥 먹으면서 보고 듣느라 바빠요. 많이 흘리면서 먹고 듣고 보고 행복해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조혜진 씨가 걸그룹 노래 커버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하셨는데 핑클의 영원한 사랑도 네, 커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저희가 그 너희가 통기타를 아느냐라는 그 프로젝트 그 앨범을 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댄스 넘버들을 기타로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보인 선보인 앨범인데 그것도 라디오에서 이제 신청곡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치기어리게 GOD의 어머님께는 안 되죠. 뭐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정중하게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도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딱 2주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GOD의 어머님께를 방송 가서 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이제 반응들이 막 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댄스곡들을 그때부터 막 신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두 곡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프로듀서분이 앨범으로 내는 것도 괜찮겠다 제안을 하셔가지고. 네. 네. 포크 느낌으로 또 리버전된 아이돌의 노래가 또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멜로디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 댄스곡들이. 네. 몇몇 곡은 저희가 원곡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처럼요. 네, 광고에서 저희를 그걸 쓰겠다고 연락이 와서 아 허락을. 네네. 그런데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밥젓 선전에도 나오고 아무튼 아, 정말요? 네. 야 아니 김창수 씨가 메시지 주셨어요. 그렇게 너를 사랑해 아직 안 부르셨죠? 부탁드려요.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그렇게 너를 사랑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하루 종일 내린 빗방울 수만큼 사랑한다고 해줘. 아 너무 좋다. 아, 무반주로 손박자를 이렇게 맞춰주면서 해줬는데 더 좋은데요? 한 소절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덟 소절. 아 저희야 감사하죠. 7724님께서 자탄풍 오늘 하신 라이브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한테 들려줘야 하는데 하셨는데 네 너튜브로 자탄풍 라디오 방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사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 불러주셨잖아요. 이 노래가 그렇게 뜰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모르셨죠. 그리고 네. 프로듀서분들이 그 당시에 그 CD를 이제 방송국에 드리면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음악을 들고 나왔냐고. 당시 R&B가 아주 극대세였었어. 네, 완전 부상하고 있을 때. 네, 네. 이 통기타 음악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좀 철진한 예, 뭐 그런 약간 그런 했는데 라디오를 꾸준히 라디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꽤 많이 알려진 LP 카페에도 사실 너에게는 나에게는이 신청곡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이 노래로 통장 잔고가 굉장히 두둑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쭤봐도 됩니까? 예, 뭐 금액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아, 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뭐 어느 정도나 되는 왜냐하면 겁니까? 왜냐면 셋이 네. 나눠서. 아, 셋이 나눠서. 어쨌든 그 네. 대출을 받고 집을 살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이자를 이제 원금이랑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은행에서 좀 천천히 갚아라. 이야. 아, 대충 뭐 가늠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자전거 타 풍경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니 앞으로 공연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가 1년 만에 네. 10월 1일 날 공연을 하거든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리가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정확히 몇 시였는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보러 가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0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네. 영등포에 있는 CTS 아트홀에서 예, 공연. 예, 가깝죠. 사실 저희가 방송 초반에 티켓도 선물을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들으신 분들은 아 정확히 아셨을 텐데 오후 3시입니다. 영등포 CTS 아트홀에서 콘서트를 하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 직접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네, 자탄풍의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은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2님께서 안녕하세요. 옆뒤 자탄풍이 나온다니 너무 반갑네요. 10년 전에 장애인 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같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인가? 거기서 콘서트 관람하고 나서 기분 좋게 행복지수 가득할 때 지금의 와이프에게 프로포즈 성공해서 결혼 10년 차라고 10월 2일이 결혼 10주년인데 1일이 콘서트라니요. 꼭 와이프와 같이 가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분은 저희가 콘서트 티켓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자, 또 그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올해가 가기 전에 네. LP 들고 뭐 LP 카페 또 와야겠네요. 아, LP 들고 와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자, 그때도 또 라이브를 청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일단은 10월 1일 날 콘서트 네. 네, 잘 네. 멋지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자전거 탄 풍경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저는 스타일리스틱스의 Because I Love You Girl 듣고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